은행나무, 동아시아 지역의 나무로 낙엽이 지기 전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로는 긴코라고 불리는데 흥미롭게도 일본어로 긴코는 은행나무가 아닌 돈을 넣는 은행을 가리킨다. 일본어로 은행나무는 이초 또는 긴난이라고 한다. 긍정적 이미지든 부정적 이미지든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나무이며 우리나라에선 길거리에 흔해 빠진 나무지만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귀화신 몸이기도 하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딱 3분만 채널 고정 바란다. 한국갤럽이 5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리즈의 나무 분야에서 대나무, 동백나무 등 쟁쟁한 나무들을 제치고 6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가을에 또 다른 투톱인 단풍나무는 4위를 기록했으며 최초 조사였던 2004년에는 2위가 은행나무, 3위가 단풍나무였지만 순위도 역전되고 다섯 손가락 밖으로 밀려났다. 참고로 이 조사 부동의 1위는 소나무로 51%의 압도적인 수치였다. 사실 1위 말고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 같은 조사 2위였던 벚나무는 7%로 격차가 매우 컸다. 은행나무 순위 하락에는 모르긴 몰라도 고약한 냄새가 지분이 컸을 듯 싶다. 외종피라고 부르는 은행의 가장 겉표면은 밟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물렁물렁하고 밟아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냄새가 고약하다. 실제로 알레르기를 유발해 잘못 만지면 오치오른 것처럼 간지럽고 부어오르기도 한다. 이걸 벗겨내면 중간 껍질인 중종피가 있는데 희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한 번 더 벗겨내면 갈색의 안쪽 껍질인 내종피가 나오는데 단단한 중종피에 비해 살짝 벗기만 해도 벗겨지고 그 안에 젤리 같은 알맹이가 비로소 우리가 먹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병과류로 분류되지만 워낙 먹는 과정이 복잡해 차라리 땅콩을 까먹고 말지. 편의상 열매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것은 은행나무의 씨앗인데 새들이나 벌레는 물론 견과류 킹, 다람쥐나 청설모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벌레가 꼬이지 않으니 가로수로 사랑받고 있긴 하나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일하게 케어한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 참고로 기존에 퍼뜨려주던 동물은 신생대쯤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동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생존력만큼은 압도적이다. 약 6600만 년 전에 신생대가 언급된 것만으로도 알겠지만 열대나 한때처럼 극단적인 기후만 아니면 어디든 생존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본줄기가 죽거나 베어내더라도 자라나는 미친 생명력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셀럽 은행나무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 은행나무는 약 500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500살 정도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흔할 정도로 매우 어린 축에 속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인 중국의 리지아완 그랜드 긴코킹은 약 4500살로 밝혀져 있으며 일본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고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은행나무도 있다.